안녕하세요. 흑사자 레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피자 레시피 영상을 올렸는데요. 정말 열심히 만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입술 아래가 부르트는 등 정말 스트레스 그렇게 막 힘들게 고생하고 만들었는데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게요. 목소리가 좀 잘 녹음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재료 소개는 방금 화면대로 보시면 되고 양념 한 6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절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도 반죽을 하는 데는 좀 전에 6가지 재료가 들어가고요. 제가 원래는 계량을 잘 안 하는데 방송이라서 특별이라기보다 그냥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강력분, 강력분이나 중력분은 좀 그렇고요. 빵을 만드는 강력분으로 하셔야지 도우가 쫄깃쫄깃합니다. 강력분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강력분을 쓰세요. 혹시나 집에 중력분이 있으면 중력분으로도 만드는 거 가능한데요. 강력분은 좀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강력분 쓰세요. 예. 이스트는 따뜻한 물에 미리 녹였다가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스트가 활성화되어 된 후에 밀가루에 섞어야지 나중에 발효가 잘 됩니다. 본격적으로 반죽을 할 텐데 그때 왜 제가 장갑을 꼈을까요? 결국 장갑 벗었거든요. 장갑 끼고 반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반죽 초기에는 엄청 달라붙어가지고 장갑이 남아나진 않습니다. 그 반죽하는 게 정말 힘든데요. 한 20분 정도 반죽한 겁니다. 반죽이 다 되면은 손에 들러붙지 않고요. 다 됐다 싶으면 모양을 잡고 마르지 않도록 보호를 덮고 30분 휴지시켜줬고요. 그 사이에 좀 발효가 돼서 좀 늘어났고 이제 버터를 넣습니다. 버터를 넣으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미가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1차 발효 후에 도우에서 반죽 도우를 떼어낼 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양을 잡았고요. 도우 안에 담아서 1차 발효를 시킬 건데 저 접시를 덮어 놓는 거는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랩을 덮어도 되고 비닐봉투를 덮어도 됩니다. 저는 근데 쓰레기 나오는 게 싫어서 환경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쓰레기는 가급적 안 만든 특히 비닐 쓰레기는 가급적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차 발효가 끝난 다음에 조금 더 반죽을 해주고요.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큰 덩어리 저게 한 1kg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지금 피자를 만들 거고요. 절반은 비닐봉투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 피자를 만들었는데요. 나중에만 쓸 거고요. 비닐봉투에 담을 때는요. 저게 냉장고에 들어갈 건데 냉장고에서도 냉장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꼽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죽을 미리 펴놓고 있는데요. 원래 저렇게 하면 안 좋은 게 반죽이 말라버려요. 도우가 토핑하기 직전에 피는 게 좋은데 저때 좀 약간 시간 촉박하고 바쁜 상황이어서 시간 절약하려고 미리 토핑을 피고 있는 건데요. 좀 안 좋게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왔는데요. 나중에 팬에 얹을 때 예쁘게 다듬으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재료들 손질해 볼게요. 그러니까 토핑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고구마 모스를 만들려면 고구마를 익혀야 되는데 군고구마를 만들 겁니다. 군고구마로 만드는 게 가장 맛있었어요. 방법은 냄비에 물 조금 넣고 고구마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물 줄어들면요 줄여가지고 한 40분 익히면 되는데요. 10분마다 돌려주면 좋아요. 왜냐면 한쪽만 타면은 그렇잖아요. 골고루 안 익기도 하고 다 한쪽만 타버려서 좀 탄 냄새 올라오고 골고루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양파를 한 개 썰었고요. 요 가운데 연두색 심이 있는데 저거는 빼버리세요. 식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피망도 한 개 썰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얗게 된 그런 가투레기? 그런 것도 잘라서 버리시면 되고요. 지금 칼을 보시면은 중식도 쓰고 있는데요. 보기에 무식해 보이는데 한 3년 썼더니 칼날이 무뎌졌나봐요. 잘 안 듭니다. 칼날을 갈거나 뭐 새로 사거나. 근데 저런 재료 쓸 때는요, 그 양식칼, 흔히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 쓰는 길쭉하고 뾰족한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중식도는 고기 아니면 무, 커다란 재료 쓸 때 좋은 것 같습니다. 허브류 손질하고 있는데요, 큰 잎은 바질이고 작은 잎은 애플민트입니다. 두 가지만 사용했어요. 소고기 등심인데요. 저 프라임 등급이라 상당히 비싸고 좋은 소고기입니다. 물론 한우만큼은 안 되겠지만요. 저 거뭇한 반점 같은 거 보이시나요? 아, 저게 상하거나 뭐 이상 있는 게 아니라요. 갈변 현상이라고 그냥 공기랑 접촉해서 색이 변한 겁니다. 이상이 없는 거고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거 전날 산 거거든요. 소고기를 일부러 숙성해서, 그러니까 뭐 한 달씩 숙성해서 먹기도 하는데 냉장고에 하루 있다고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등심이지만 혹시 좀 질길까봐 칼로 두들기고 어슷하게 썰어서 좀 식감이 좀 연하게, 제가 뭐 중식 요리 레시피 보니까 이연복 그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배웠습니다. 살라미라고 저게 이탈리아 건조수 생햄입니다. 근데 저게 상당히 짜고 질기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쓰셔야 돼요. 썰으셔야 돼요. 살라미는 참고로 이탈리아 오리지널 생햄이고 페페로니가 살라미 미국 버전입니다. 네. 살라미 비싸기 때문에 베이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번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해봤는데요. 그냥 베이컨으로 하십시오. 아, 맛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살라미가 너무 비싸요. 한 두세 배 가격이에요, 베이컨보다. 아까 군고구마 만들어 놓은 고구마를 껍질을 잘 벗기고 설탕은 많이 넣고 소금은 조금만 넣고요. 우유는 조금씩 부어가면서 너무 좀 많이 넣으면은요 저게 질어서 안 되거든요. 조금씩 넣으면서 저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버터도 넣고요. 실온에서 안 넣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1분 돌려줬고요. 좀 전에 보면 양송이 버섯, 피망 볶았고요. 양파는 캐러멜라이징해서 볶는데 설탕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살라미는 버터 넣고 향을 좀 더 추가해서 살짝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버터 향을 익히기 위해, 넣기 위해 이렇게 볶아주는 거고 새우도 살짝 볶아주고 소고기는 굳이 안 볶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꿀하고 간장을 넣어서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익히는 것보다 불고기 만들어서 피자에 올리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피자 30판 넘게 구워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취향입니다. 아까 좀 못생겼던 돌을 팬에 올리면서 좀 모양 다듬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토핑 올리기 직전에 반죽키라고 했잖아요. 그 가장자리 보시면요, 다 마르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고요. 그 가장자리에 보면은 피자를 좀 약간 넓게 펴서 치즈 크러스트 둘렀습니다. 네. 치즈를 가장자리에 둘른 다음에 최대한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치즈가 터집니다. 구울 때 터져요. 제가. 꼼꼼하게 돌을 감싸시면 되고요. 토마토 소스는 좀 많다 싶게 바르셔야 되지. 바르세요. 그게 맛있습니다. 저는 3분의 1병 발랐고, 여기 위에 양파, 피망. 네, 피망 아까 볶은 게 좀 길어서 가위로 절반 잘랐습니다. 그리고 살라미까지 모짜렐라 치즈 밑에 깔았는데, 이렇게 미리 조리를 했으면은 치즈 아래 까시고요. 조리를 미리 안 하셨으면은 모짜렐라 치즈 위에 까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치즈 아래 안 익힌 재료 깔면요, 안 익습니다. 아까 고구마 무스 짤 주머니에 담아서 짰고요.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소고기 올리고 치즈 조금 뿌려서 토핑을 고정시켜 줍니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안 해도 큰 상관 없고요. 블랙 올리브 올렸는데 저게 처음부터 슬라이스가 그러니까 잘려 나오는 건데 통으로 된 것을 하시면요 자르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요. 네. 그리고 새우는 예쁘게 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피자 구울 때 예쁘거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예쁘게 만드는 게 좋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피자 만들기 90% 이상 끝난 겁니다. 네, 피자 굽는 건요, 오븐이 알아서 구워줍니다. 네, 그냥 여러분은 오븐이 구워주는 거 잘 구워주고 있나 지켜보시면 돼요. 좀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검은색 살짝 띄어가는 거, 흑살짝 띄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완성 지금 눈앞이에요. 네. 제가 전기 오븐 쓰는데요. 그 가정용 전기 오븐은 최고 온도가 한 200도 내지 230도 되고, 실제로는 한 200도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냥 최고 온도로 굽는 게 좋은 게, 너무 또 오래 굽게 되면은 수분이 마르고, 또 재료들이 너무 과하게 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온도로 짧게 구우세요. 피자판을 꺼내서 이제 제가 마무리 작업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가스토치를 이용해서 좀 겉에를 좀 구워줬고요. 이게 모양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위에 세 가지 향신료를 뿌렸고요. 마지막으로 바질잎을 얹고 국화꽃을 얹었습니다. 피자 고급편 끝났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